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9년 3월 8일 오후 평화롭던 부산의 한 주택가 골목에 경찰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누구네 강도가 들었나 웅성거렸죠. 그런데 곧이어 경찰차 5대가 줄지어 등장하면서 이거 뭔가 심상치 않음이 직감됐습니다. 이 경찰이 출동한 이유는 얼마 전인 오후 4시 17분에 부산 남부경찰서로 한 남성의 제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가정집 위치를 말해주면서 여기 베란다에 있는 고무 물통을 살펴봐 달라고 그곳에 시신이 매장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는데요. 좀 황당한 신고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시할 순 없었죠. 그래서 경찰이 사실 확인을 위해 이 주소로 향했던 겁니다. 현장에 도착해 보니 정말 그 집 베란다에 아주 큰 고무 물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설마 하면서 그 고무 물통을 열었는데 안에는 흙으로 덮여 있고 조금 밑에는 시멘트가 채워져 있었죠. 어? 시멘트? 수상했습니다. 경찰은 즉각 파내기 시작했고 얼마 안 돼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유골 하나가 발견됩니다. 보시면 고무 물통의 크기는 높이 75cm 정도, 둘레 80cm 정도로 꽤 뭐 크긴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들어가기에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평균보다 작은 체구의 여성이라면 가능했겠죠. 실제로 발견된 유골이 너무 작아서 경찰은 피해자가 혹시 어린아이가 아닌가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피해자는 20대 여성 A씨였죠. 그녀는 4년 전인 2015년 12월에 가출신고가 되어 있었고 그 이후 행방불명된 상태였는데요. 어쩌다 이런 모습으로 발견이 된 걸까요? 아니, 무엇보다도 고무 물통이 있던 이 집, 이 집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리고 신고자는 어떤 관계고요? 우선 시신이 발견되기 하루 전인 2019년 3월 7일, 신고를 했던 사람이 여자친구 B씨와 술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에 좀 취한 B씨가 믿기 힘든 이야기를 꺼냈죠. 사실 나 옛날에 사람을 죽였거든. 근데 그 시체를 우리 집 고무 물통에 보관하고 있어. 듣자마자 너무 소름 돋았지만 술김에 하는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서 되새길수록 도저히 그냥 넘어가지지가 않아요. 어쩌면 진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예상대로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집은 여자친구 B씨, B씨의 집이었던 겁니다. 경찰은 즉각 강력사건으로 전환을 했고 5개의 형사팀을 꾸려서 B씨를 추적하기 시작했죠. 얼마 안 돼서 살인을 고백한 28살의 B씨, 그리고 그녀의 전남편 C씨, 그리고 B씨의 남동생 H씨까지 이 사건과 관련된 총 3명을 검거하는 데 성공해요. 이게 시신이 발견된 지 단 40시간 만의 일이었습니다. 정말 속전속결이었죠. 아니, 근데 이걸 정리해보면 이게 20대 여성 혼자서 저지른 게 아니고 뭐 가족 모두가 관여를 했다는 건데요. 이들은 체포된 후에 범행 사실을 모두 순순히 시인했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피해자 A씨는 이 가족과 어떤 관계고 무슨 원한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사건의 시작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2014년 5월 피해자 A씨는 이제 막 20살을 넘긴 앳된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 그리고 오빠와 함께 살고 있었죠. 근데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학업 대신에 취업을 선택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고향인 경남 진주를 떠나서 경상북도 구미에 있는 핸드폰 제조 공장에 직장을 구합니다. 어린 나이에 가족을 떠나서 홀로 타지에서 돈을 번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요. 하루하루 그렇게 지쳐가던 찰나에 비슷한 처지에 놓인 B씨가 나타납니다. 당시 23살이었던 B씨는 어린 나이였지만 동갑내기인 C씨와 이미 결혼을 해서 한 살짜리 아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B씨는 역시 뭐 형편이 좋지 않아서 부산에 있는 친정엄마와 남편에게 아이를 맡겨두고 자신은 이 구미에 있는 공장에 취업을 한 상황이었죠.
A씨와 B씨 비슷한 또래에 또 처지도 비슷하다고 느꼈다 보니까 아주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특히나 A씨가 B씨를 친언니처럼 잘 따랐다고 해요. B씨 역시 A씨를 잘 챙겨주었고요.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난 지 한 달 정도 됐을 무렵 B씨가 거처를 다시 부산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A씨에게 공장 그만두고 자신과 함께 부산에서 살면서 기술을 배우는 게 어떠냐 라고 제안하게 되는데요. A씨는 솔깃했습니다. 언니를 따라가면 의지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뜻 부산행을 결정합니다. 가족들한테는 부산에 아는 언니와 함께 지낼 거다, 걱정하지 말라 라는 말을 남겼는데 A씨 가족들에 따르면 이게 그녀의 마지막 연락이었죠. 언니를 따라 부산으로 간 이후 딸의 소식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2015년 12월 도무지 A씨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자 가족들이 경찰에 가출 신고를 접수합니다. 참고로 이게 1년 반이나 지나서 신고를 왜 했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A씨가 원래 가족들하고 그렇게 왕래를 많이 하지 않았다고 해요. 사이도 그다지 좋지 않았고요. 그러다 이제 너무 오랜 기간 연락이 안 되니까 이제 걱정되는 마음에 가족들이 좀 뒤늦게 신고를 한 거고요. 실종 신고를 했는데 성인이기 때문에 가출 신고로 접수가 되었죠. 그럼 그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A씨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부산으로 내려온 직후 언니 B씨네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B씨의 어머니, 친정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아이가 살던 집에 얹혀 살게 된 거죠. 처음에는 고마움과 또 설레임으로 시작된 동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둘의 관계가 어딘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빨랫감이나 설거지 등등 자잘한 일이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A씨가 실수로 이 부부의 아이를 넘어뜨리면서 아이가 다치게 되거든요.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었죠. 이게 부산에 온 지 겨우 3주 만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보다 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A씨가 언니 남편 C씨와 집에서 불륜을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예고 없이 집에 들어온 B씨에게 목격되고 말았죠. 자, 이제 A씨와 B씨,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결코 회복될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는데요. A씨는 집에서 쫓겨났고 남구 쪽에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인연은 끝나는 듯 했죠. 그러다 6개월이 지난 2014년 6월, 대뜸 B씨가 A씨가 살던 원룸을 찾아옵니다. 추 B씨에 따르면 그때까지도 자신의 분노가 풀리지 않아서 앙심을 품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는 부부가 합세를 해서 며칠 동안 A씨에게 폭행을 퍼붓는 겁니다. A씨 온몸에 멍이 들었고요. 상처에서 고름이 나올 정도의 심한 폭행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A씨가 이 허벅지에 화상을 입으면서 병원 치료를 받았던 적도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사건이 있던 그날 역시도 부부가 A씨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후라이팬을 들더니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막 때린 거예요. 10여 차례 여기저기 내리쳤는데 견디다 못한 A씨가 쓰러집니다. 부부는 일어나라면서 얼굴에 물을 뿌렸죠. 하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A씨가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비참하게 사망하고 말았죠. 즉각 부부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B씨의 친동생인 A씨를 불러요, 집으로. 그리고 함께 시신을 유기할 방법을 모색하는데요. 머리를 굴리던 세 사람은 시멘트를 구입했고요. A씨의 원룸에서 찾아낸 작은 여행용 캐리어에 그녀의 시신을 집어넣은 채 안에 시멘트를 들이붓게 됩니다. A씨가 이 작은 캐리어에 들어갈 정도로 체구가 굉장히 아담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틀을 기다리니까 시멘트가 굳었죠. 부부는 그 가방을 자신들의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었죠. 시신이 부패를 하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또 시신에서 가스가 나오게 되니까 이 시멘트가 깨지는 부분도 보였고요. 부부가 다시 고민을 했고 결국
이 베란다에 놓여있는 커다란 고무 물통에 눈이 갑니다. 그리고는 시신을 담아뒀던 캐리어를 고무 물통에 다시 넣었고 그 위를 시멘트로 채워버리죠. 부패한 냄새가 새어나올 걸 걱정해서 거기에 세제를 한 번 더 붓고 흙을 뿌려 최종 마무리했는데요. 이후의 부분은요, A씨의 시신이 들어있는 이 고무 물통을 자신들의 집에 계속 그대로 뒀습니다. 그리고 살아갔어요. 이걸 어딘가에 버리기보다는 그냥 자신들의 안식처에 두어야 차라리 마음이 놓인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심지어 2015년 6월에는 이사를 해요. 근데 이사하는 도중에도 고무 물통을 들고 가게 되죠. 사실 생각해보면 안이 시멘트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고무통의 무게가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했을 그 당시에 장비까지 동원해서 옮겼을 정도예요. 그토록 기를 쓰고 이걸 챙겼던 이유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 한 범행이 결코 발각되지 않을 거라는 굳은 믿음 때문이었겠죠. 한편 이 집에는요, 부부를 제외하고도 B씨 어머니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녀는 과연 이 고무통에 시신이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는 마당에 수도가가 없었기 때문에 고무통을 사용할 일이 없었다. 그래서 한 번도 신경을 써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 이 집에 자주 드나들던 이웃 한 명이 매번 그 고무 물통을 보긴 했지만 시신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뭐 배변을 처리하는 용도인가 정도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고요. 그 사이 2018년 1월입니다. B씨와 C씨가 이혼하게 돼요. 그리고 B씨는 새로운 남자친구와 만남을 시작했죠. 2019년 3월이 돼서 남자친구와 술자리 중에 무심코 범행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이 엽기적인 만행이 세상에 모두 알려진 겁니다. 체포된 B씨는 살해를 한 동기에 대해서 직장 후배로 만나서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또 아이를 넘어뜨려서 다치게 한 적도 있어서 내내 죽여버리고 싶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그녀가 말한 대로 이게 불륜이었을까요? 불륜인데 왜 남편까지 폭행에 가세했을까요? 이 B씨의 진술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추후 조사가 또 진행되었고 진실이 밝혀지죠. B씨가 주장하던 불륜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편 C씨가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성폭행한 거예요. 그는 A씨가 체구가 작고 또 아직 어려가지고 순진한 점을 이용했죠. A씨는 성폭행 피해자였던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사건을 천천히 살펴보죠. B씨는 왜 부부가 함께 이 집을 이미 나간 A씨를 찾아가서 폭행을 한 걸까요? 사실 B씨의 분노가 향해야 될 건 A씨가 아니라 남편 아니었을까요? 그러던 중에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또 다른 숨겨진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부부가 집 나간 A씨에게 위자료를 줘라 라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그 돈을 구하기 위해 성매매를 강요한 정황이었죠. 이거 숨진 A씨와 이 B씨 부부들까지 이 셋이 결코 일반적인 관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가능한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리면, 애초에 B씨가 오갈 데 없는 A씨를 타겟으로 삼아서 부산으로 데려오고 집으로 들이게 됩니다. 이후 성매매를 시키면서 돈을 착취해왔는데 그러다 이 A씨와 부부 사이에 어떤 갈등이 생겼고 결국 집에서 쫓겨났는데 B씨는 그 이후에도 그녀를 내내 조종하게 되죠. 사실 혹여 착취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두려워서 상습 폭행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살인까지 이어졌고요. 물론 B씨 부부가 A씨를 완전히 감금하지 않은 이상 A씨는 도망칠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정신적, 육체적으로 완전히 지배당한 상태여서 차마 이들의 손아귀를 빠져나가지 못한 것으로 보이죠. 남동생 H씨요. 그 역시 시신 6위를 위해서 불러들인 게 아니라 어쩌면 처음부터 이 현장에 같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건 추정에 불과해요.
이걸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고요. 사실상 시신이 유기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죠. B씨는 범행 동기가 치정이다 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자기가 폭행했고 살인했다는 혐의는 또 순순히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게 결코 아름답게 마무리되지가 않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엄청난 법의 맹점이 드러납니다. 아무리 범인의 자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 딱 일치하는 증거가 있어야만 그에 걸맞는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게 법의 현실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살인을 했다는 자백을 해도 효력이 없어요. 그 사건의 바로 아주 대표적인 예가 이거죠. A씨는 발견 당시에 백골 상태였습니다. 사망 시점으로부터 5년이나 지났죠. 부패한 것도 모자라서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어요. 부검을 통해서 신원이 밝혀졌지만 결정적으로 왜 사망했는지 그 사인을 명확히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B씨 부부가 폭행을 했죠. 하지만 그때의 죽음이 이 폭행 때문인지 아니면 그때 A씨가 어떤 심장발작이나 또 다른 지병이 있었는지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폭행으로 사망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B씨의 자백 의미가 없어집니다. 씁쓸하죠. 그렇게 부부 B씨와 C씨에게는 살인이 아닌 상해 치사죄가 적용됩니다. 재판을 통해서 선고받은 최종 형량, B씨는 징역 15년, C씨는 징역 7년, 그리고 C씨 누님을 도운 동생 H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죠. 재판부는요, 살해를 했다는 직접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하지만 엽기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감추려고 했고 또 유족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기에 대법원의 일반적인 상해치사죄 양형 기준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정집 고무통에 보관돼 있던 시신. 이 엽기적인 타이틀과 함께 미꾸라지처럼 살인죄를 피해간 범인들까지. 그런데 이 사건에는 좀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죽은 A씨는 2015년 12월에 가출신고가 되어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 누구도 행방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가출신고를 접수받은 곳은 경남 진주경찰서예요. 경찰은 A씨가 사망한 지 한 달 전인 2014년 11월에 부산의 남부 한 산부인과에서 그녀가 진료를 받았던 걸 확인했습니다. 그 얘기는 A씨가 부산에 거주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경찰서는 부산 남부경찰서에 공조수사를 요청하지 않았던 겁니다. 또한 진료 기록 외에 A씨의 주거지, 직장 등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걸 이유로 추적을 아예 하지 못했던 겁니다. 안 했던 건 아니고요. 결국 비난을 피할 수 없던 부분이죠. 이에 대해서는 사실상 성인들은 범죄가 연루됐다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99% 가출로 신고 접수됩니다. 그래서 실종이 아닌 가출이니까 안일하게 다뤄진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누구라도 A씨의 행방을 지속적으로 추적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막진 못했겠지만 적어도 살인의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시신을 발견할 수는 있었을 테니까요. 제가 늘 방송에서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라고 외치지만 완전 범죄가 가능한 사회적 제도는 아직 남아있는 듯 합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아직까지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많다는 점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